이거 꾸준히 일만 그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하다가도 다시 와서 또 일을 하고. 자, 물 받읍시다. 드디어 쇳물이 완성됐다. 이제 쇳물을 틀에 붓고 찍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 전에 쇳물을 옮겨야 한다. 고온의 열기 속에서 이 작업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1000도 넘어야 1200도에서 쇳물이 데피기 시작하거든요. 물 내릴 때 온도 올릴 때 1600도에서 물 출탄을 한다고. 뜨거운 쇳물은 호이스트라는 이동장치를 통해 옮겨지는데 그 어떤 작업보다 신중해야 한다. 조금만 중심이 흐트러져 떨어지거나 쇳물이 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된 틀 쪽으로 옮겨진 쇳물은 주입구에 넣기 쉽게 쇳물 바가지에 담긴다. 이 바가지의 무게 또한 10kg 정도로 만만치 않다. 안전사고가 생겨요. 물을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발을 많이 뒤어요. 털이 나야 되는데 화상 입어서요. 털이 이렇게 해서 나야 되는데 화상 입어서 털이 안 나요. 되게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길지에서 뜨겁지요. 그래갖고 한 뭐 2, 3개월 병원에 있던 일이 있었어요.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작업. 경력 40년에 가까운 임종업 씨의 손에서 쇳물이 막힘없이 흘러내린다. 주입구가 작은 경우엔 쇳물 바가지를 이용한다. 제품이 작으니까 큰 걸로 물을 붙여보라니까 작은 걸로 받아가지고. 주입구의 크기가 클 경우엔 이동장치인 호이스트로 받은 쇳물을 양쪽에서 잡고 바로 주입한다. 이때 작업자 간의 호흡과 집중력이 관건. 두 사람의 힘이 양쪽에서 똑같이 들어가야 제품의 두께가 고르게 완성된다. 이런 생산 방식은 다소 열악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품의 정교함이나 완성도는 그 어떤 최첨단 방식도 따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극한의 힘든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의 작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50세에서 60. 젊으신 분들이 없네요. 네, 젊은 분들이 전혀 없죠. 왜 그래요? 일이 힘드니까. 일이 힘들고 또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지만 이어가야 할 작업. 젊은 작업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틀에 담긴 쇳물은 30분 정도 기다리면 그 모양에 맞춰 제품의 형태로 굳어진다. 고열의 쇳물이 담긴 틀 사이로 차가운 주전자를 올린다. 뜨거운 열기 덕분에 금세 펄펄 끓는다. 일하시면서 몸도 녹이고 추우니까 그래서 따뜻한 차. 네, 차 한잔 마시고요. 다 힘들어요. 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추위와 더위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의 현장. 이곳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침부터 시작된 고된 작업 후 점심시간. 반나절을 뜨겁게 견뎌낸 이들에게 점심 식사는 중요한 체력 보충 시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뜨거운 용광로는 금방 식기 때문에 식사도 가능하면 빨리 교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제품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나왔을 때 내가 제일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기분 좋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분주한 공장 안. 틀에서 떨어져 나온 제품마다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서두르지 않고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근데 이제 식을 때까지 놔두는 건가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빼야지. 틀을 두드려 제품을 꺼내는 작업이 계속된다. 그런데 이때 돌가루가 눈 가까이 튄 상황. 아, 돌이 튀어가지고요.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고된 작업의 연속이다. 힘든 일도 젊었을 때 해보고 싶어서 뭐 찾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뭐 힘들어도 그래도 그만큼 보람은 있으니까 그럴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비록 소수지만 이곳에서 희망을 찾는 젊은이들이 대견해 보인다. 이제 형틀을 만들 차례다. 틀에 흙을 붓고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 과정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쇳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